오늘은 새로운 다이제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제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미니지트의 마츠다 MX5 미아타. 이모델 한번 다이제스트 리뷰해볼까 한다. 저도 미니지트의 마츠다 MX5 미아타는 처음이자, 그리고 미니지트 미니카도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뭐 예전에 현대 엘란트라인이나 쿠나인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보는 미니지트만큼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마츠다 MX-5 미아타 모델 한번 전면 물어보시면요. 역시 헤드램프도 팝업형으로 되어 있죠. 일단 이 모델은 마츠다 MX-5 미아타 1세대 모델이라 이렇게 팝업 헤드램프로 제한해진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세대 미아타만의 특징이 이 팝업형 헤드램프 디테일로 훌륭히 제한해졌고,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지티 제품 특성상 이렇게 사이드미러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개등이나 방향지시 등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 역시 MX5 미아타만의 이런 아기자기한 바디라인. 역시 MX5 미아타만의 이런 아기자기한 바디라인이나, 그리고 이런 식스 스포크 휠, 그리고 이런 도어 캐치나 이런 사이드 스커트, 이쪽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역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 클리어 파츠나 이런 싱글 배기팁. 그리고 이쪽 내부도 보시면요. 역시 오픈이 되는 만큼 이런 스티어링이나 센터 패시아, 그리고 기어 노브 등 전체적으로 실내 퀄리티에도 신경을 써준 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츠다 MX-5 미아타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마츠다 MX-5 미아타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외장재 퀄리티는 훌륭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장재 퀄리티 역시 미니지트 제품답게 디테일하게 잘 전해줬고, 오픈이 되는 모델만큼 이런 내부 마감까지 훌륭히 잘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츠다 MX-5 미아타 이 다이캐스트는 저희 리뷰장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